설문조사. 가보고 싶은 맛집. 해보고 싶은 특집. 멤버들이 정한 7개의 맛집을 12시간 안에 모두 드셔서. 모두요? 근데 빨리 가야 되네. 야, 시간 진짜 없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빵이지. 아, 맞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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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시간 진짜 없어. 시간 진짜 없어. 여기다! 여기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산대요 지금. 아, 그래요. 야콤 만지 아니야? 야콤 만지. 진작 이랬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까? 예. 어 이거 좀. 어 이거 뭐야? 야 오늘 뭐냐? 무엇이냐? 어 이거. 아이고. 어 또 이렇게. 야 오늘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이거 이런 거 먹이면 꼭 고생시키더라. 이런 거 먹이면 꼭 고생시켜. 아 느낌이 안 좋네. 먹지 마봐요 오빠.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 있는 건 먹어야지. 있는 건 먹어야지. 먹어도 고생하고 안 먹어도 고생해. 먹어야 돼. 얼마 전에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렸잖아요. 네. 네. 닉맨 설문조사. 이름 해보고 싶은 특집. 미국에 가서 해보고 싶은 특집이 있다면 이게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솔직하게 쓰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 그래서 여기 아 이러고 이거 썼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아. 지석진 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요? 장점이 제일 길어요. 소백하고 배려심 있고 의리가 있으며 가정에 충실하고 무력이 없어. 거짓말하고 한 잔. 정말 진짜. 야, 근데, 아니 이게 단점.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거는 단점이야.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데. 왜 눈주위 또 시뻘개져요? 왜요? 아 나 정말 진짜. 단점이 거짓말을 잘한다 아니에요? 자 단점 누워있길 좋아하고 둔하다. 석진이 형 되게 오래 누워 계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중간중간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야 이거 이 형 진짜 너무 심하네. 김종국의 김종국 네. 장점 성격이 좋다. 야 네. 이거 너 좀 야! 이거 뭐하러? 그러니까. 내가 수정해줄게. 성격이 있고, 있고 많죠, 성격이 있고 대리 장점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어, 형 귀 진짜 얇죠? 귀가 얇다. 네. 이거는 아 그래서 나 단점에 솔직히 썼어. 귀가 얇다고. 어? 뭐라고? 귀가 얇다 있네. 어 진짜. 귀가 왜 못생겼다 안 썼어?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야 나는 어류다 이런 거 안 썼어. 송지호 장점 빠른 인정 빨리 잊어버리는 성격. 진짜? 근데 너 너무 잊어버리지 않니? 이건 단점 아니냐? 아니 남들한테 상처를 그렇게 주고 본인만 잊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어 단점 그래도 이거 야 잘 썼다. 순간 짜증. 어 그걸 알았어. 아 저 원래 운동했어요. 여기 진짜 솔직하다. 순간 짜증이. 진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에 쓴 거는 지호가. 순간 짜증 그리고 미안해함인데 그 미안해함이 시간이 조금 텀이 있죠. 인터벌이 있어.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미안해할지 두 달 만에 미안해할지 그건 모르는 거야. 자기 오늘아침에 러님이 5회 때 잘못한 거를 사과를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5년이 지나고 나서요. 아 근데 네. 지우는 다 미안해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 여려 마음이 여려. 아 우승에 자신 있는 게임. 지석진 딱지치기 화내지 않기 웃지 않기. 이게 두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나 화 어떤 상황에서 화 낼 수 있어요? 화 잘 안 나요. 화 잘 안 나요. 어이구 화 내네. 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참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 너무 그래. 네. 이것도 지워. 진짜 여기까지 지워 주셨어요. 이것도 지워. 딱지치기도 나한테 지는데 뭐 딱지치기야. 이거 한 잔. 화내는데 또 화내네. 또 화내는데. 아 아니야. 아니, 또 화내. 나는 솔직히 화가 화내잖아. 화가 몰려서 그래. 화가 열받음이 메이크업을 뚫었어요. 인간적인 반응이. 화가 몰려서 그래. 몸이 허했을 때 먹는 나만의. 어 형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지금 드시면 안 돼요.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와 이 형 다혈질이네. 왜 이렇게 열이? 와 너무 부러워. 와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 돼요. 눈까지 빨개. 아니 형. 너무 화 잘 내는 성격 아니에요? 아니 화를 다스리는 기치료 같은 거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빨개. 얼굴이 또 빨개. 얼굴이 진짜 빨개요. 자 그리고 멤버들과 가고 싶은 맛집을 썼어요. 지석진 씨는 강화도 갯벌장어. 죽입니다. 갯벌장어 죽여요. 맛있겠다. 대리는 네. 진짜 이거 잘 썼네. 압구정
스테이크 냉모밀과 돈가스. 오, 어, 맛있지. 그다음에 맛있지. 광주 식당 매운 낫. 아, 광주 식당 매운 낫. 어디 있는 거야? 광주시동. 하하는 제주도 돼지 김치찌개. 와, 먹어봤지. 그때 한 같이 간대. 산적. 우리 명함 받아온대. 아, 지호는 아. 과메기. 사촌 오빠 과메기 얘기하는 거죠? 보내주시는데. 저희 제가 포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산물이. 사촌 오빠 과메기를 우리 저기 과메기철 네. 되면 하나씩 네. 보내주거든요. 그래. 과메기철이 이제 처음 아, 지난 네. 한 번 보냈지. 한 번 보냈지. 두 번 보냈는데? 야 나한테 왜 한 번 보냈어? 아유 제발 화 좀 그만 내요. 형 화가 많네. 형 여기가 막 뜨끈뜨끈해. 형 진짜 시시한 것 같아. 나 진짜. 아 이 형 너무 너무 화를 많이 내. 아니야 오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의견들을 앞으로 제작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거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첫 회인데요. 네. 오늘의 레이스 룰을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 런닝맨 위시리스트 제1탄 7개의 숟가락입니다. 네? 7개의 숟가락? 숟가락?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멤버들이 정한 7개의 맛집을 지금부터 12시간 안에 모두 드셔서 클리어하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모두? 12시간 안에 성공할 경우 세금과 함께 금수저를 상품으로 드리고요. 실패할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각 맛집에서 식사를 하신 뒤에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찬스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찬스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올지는 여러분이 뽑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군데 약간 애매하게 써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거기를 행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가야지. 가까운 데 가야지. 제주도는 어떻게? 제주도 가야 되나 봐. 그러면 대리가 먼저 하나를 뽑을까요? 네. 다음으로 네.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와, 대리가 나 진짜 나 하나만 골라줘요. 어, 진짜 어디 쓰셨어요? 이거 나 동훈아 네가 하나만 골라줘. 근데 솔직히 가까워. 이제 압구정이랑 대치동. 뭐, 뭐. 빨리 빨리. 아 의왕이면 몸이 가. 뽑아. 아! 압구정! 압구정! 됐다. 시작이다. 압구정. 야 이거 이거 이거. 하루 이거 야 이거. 시작이 됐다. 야 잘 뽑았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배 안 차는 걸로. 먹고 싶었어. 압구정 어디 어디? 야 강화도 아니면 신사동이야. 아 강화도 너무 신사동 딱. 강화도. 오른쪽 아까 왼쪽 아까. 응? 형 어디 뽑고 싶은데요? 신사동이 네? 제일 나 이거. 좋지. 그러면 하면 오른쪽이요? 어. 그럼 왼쪽 뽑아야죠. 네. 강화도, 강화도. 야! 야, 이거 뽑고 싶다 그랬잖아. 형이 진짜 뽑고 싶은 건 남들 뽑아야지. 형아 진짜 진짜 재수없다 정말요. 자 지호가 관건이에요. 지호가 지금 포항 아니면 무안이에요. 뭐라고? 갯벌낙지가 무안이란 말이야. 자 뽑아보세요. 둘 다 아 나 뭐 뽑지? 둘 다 똥이야. 아 기대 안 하니까 빨리 너무 젊으신데 뭐니까. 아 빨리 뽑아. 시간 안에 먹어야 되니까. 도찐 개찐이야. 포항이다. 무안. 아 무안. 아 무한하다. 어, 무한하다 진짜. 이제 자 가자 다음. 네가 어색하게 만드는 거 생각 안 하지. 미션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네. 일곱 군데를 못 먹으면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벌칙을 받는 거고요. 다섯 아~ 군데를 못 먹으면 다섯 분 중에 한 명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벌칙자 선정은 저기 엔딩 장소에서 저기 있는 룰렛을 돌려서 아이고. 나 빼고 여섯 명의 멤버들이 각각 받았으면 좋겠는 벌칙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합시다. 할 게 없어. 알리엔님. 다 대충. 와 생각만 해도 웃긴다. 와 하하 머리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 머리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 야 두 글자야 두 글자. 쭈꾸미 머리 맞지? 쭈꾸미 머리. 쭈꾸미 머리? 쭈꾸미가 머리가 없지. 하나는 그거 써야겠다. 경쟁 고깃집 가서 행사하기. 와, 너무 세다. 형, 바로 돌아가. 우리가 했구나. 대리는 내 진짜 너무 쉬운 거 해줄게. 오징어 가면 와 나 지금 오징어 야 너 괜찮자 오징어 가면 쓰고 행사 가기 내가 올라가 근데 오징어 탔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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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몰라 오 캐리 요즘 잘 생겼다 키움이 났네 아, 근데 난 줄 알아 가면인지 모르고 아 재석이 얘가 다 해봤어 얘가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싫어하는 거 모르는 거 해야지 저는 그거 했어요 한 회 렌즈 끼고 촬영 아 좋다 좋다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야, 한혜는 너무 영상 풍요가 아니니? 아, 이렇게 세다, 세. 난 지훈 누나 곤충 채집. 와, 대박이다. 왜 때려? 대박이다. 아니, 왜? 야,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야, 사마귀, 애벌레 이런 거. 와. 나도 했어, 지효. 지효랑 게리 우결 찍는. 야, 이거 진짜 보고 싶다. 지효랑 게리 우결 찍는. 그래. 어? 그지? 아, 왜 진백님 씨하고만 찍어? 야, 꼬리죠. 원룸 4평짜리 어디서. 밑에 세 4평짜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여러분들이 갈 맛집 순서를 정해주시면 아, 되는데요. 잠깐, 각 그 맛집에 가면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옵션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 뭐예요? 자, 생선지가 있고 다른 아, 한묶음은 네, 강화도 갯벌장어. 아, 닭갈국수. 네. 어. 광순의 집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딜리버리만 되는 거. 광순의 집에서 하는 그 닭갈국수 집. 이거는 아, 광순의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 딜리버리만 되거든요. 아, 진짜. 상관없지. 아, 그래. 아니, 근데 아니, 집에 왜? 아니, 근데 내가 맛집으로 어딘지 그 이름을 모르잖아. 너네 집에서만 시켜 먹어 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광순의. 아니, 내 의사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가 딜리버리밖에 안 돼요. 광순의 집이다! 집이 야, 여기 누가 누워있어! 진짜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설치하는 거예요? 나 화장실 좀 쓸게. 아니, 왜 우리 집에서 똥파티를 여냐고요! 그렇지, 집에 이렇게 사는 건데. 갑자기! 맞지? 저게 찬스입니까? 네. 아, 찬스가 아니라 그거는 어. 먹을 때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여야만 해? 곱하기 2인분 나오는 건가? 곱백인가? 아, 거니까 뭐 근데 일단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작! 어, 잠깐만 이거를 써야겠다. 어디부터 갈까요? 자, 일단 광수야 네네. 자. 삼성동 가서 이쪽으로 훅뛸까요? 자, 일단 제일 깊숙한 데부터 갑니다. 예스. 자, 삼성동. 자, 그 다음에 압구정. 압구정. 자, 그 다음에 금호동 치고요. 아, 여기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가야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나눠서 간다고? 그렇지, 이렇게 나눠 가야지. 오케이, 렛츠 가요. 시간 없어. 자, 갑시다. 네, 갑시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옷. 아, 대박. 수영을 준비해. 아, 오늘 맛집 많이 가는 걸 안 돼. 자, 그럼 갈게요.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삼성동 여기가 게리지, 게리? 아니요, 저예요. 아, 광순이? 네. 야, 형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형. 네. 그래, 나도 옛날에 와, 이상한 씨. 아, 진짜 내가 먹어봤어. 육개장에 면을 넣어줘요. 진짜? 아, 육칼국수 나 상당히 좋아하거든. 이날 씨에는 딱이야. 야, 아, 진짜 솔직히 삭발하기 싫습니다, 진짜. 저 이 머리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네, 성공하면 벌칙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성공하죠. 아, 여기 문배동 어디 있네. 여기 있네. 아, 내리자. 여기다. 오케이, 갑시다. 가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 맛있겠네. 먹으면 안 되나? 형, 한 시간 반 지났어요. 한 시간 지났어. 아, 여기다. 일로 와. 와. 와, 여기야. 와, 대박. 좋아. 야, 냄새. 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그냥 냄새가 맛있다. 야, 이거 냄새가 면이 있네, 면. 야, 이거 누구 추천이야? 저 추천입니다. 광수 추천. 진짜 대박. 아, 맛있겠다. 이게 딱 하나네. 메뉴가. 역시 맛집은 요거네, 요거. 칼국수 밥 딱 이렇게. 자, 먹읍시다, 빨리. 10시간 37분 남았어. 빨리 그러니까 해야 돼. 이게 1시간 반이 남은 것 같아. 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야, 이겁니다. 야, 잠깐만요, 젓가락 놓으세요. 잠시만요. 어, 왜요? 예, 왜요? 잠깐만요, 젓가락 놓으세요. 잠시만요. 어, 왜요? 예, 왜요? 아니, 아까 우리가 썰은 게 있잖아. 아, 뭐가 있구나. 이거 빨리 먹어도 여기 첫 번째 육개장 칼국수 집에서 여러분이 고르신 옵션은 네. 나여야만 해. 저 뭐예요? 나여야만 해? 였습니다. 네. 7명 중 6명만 드실 수 있는데요. 와우. 사장님이 여기서 뽑는 한 명만 식사를 못 하시게 됩니다. 아, 정말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어, 배고파. 지금 첫 끼인데 이거 안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 형 기가 막힌데요. 첫 끼로 딱이다, 진짜 첫 끼로. 지금 첫 끼인데.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은 진짜 아쉽지만 이거 먹어야 돼요. 눈은 누리니까. 레알로, 레알로. 사장님 뽑는 거예요? 레알로 해야지. 여기 제가 추천한 집입니다. 못 먹는 집입니다. 제발요. 제발요!
방송 올려야 되는데. 석진이 올려. 석진이. 아, 말도 안 돼. 석진이.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멋있다. 멋있다. 아니, 어떻게 멋있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다 나 아니지. 아, 다 나. 다 있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이분들 진짜 몰랐어. 드셔보세요. 레알로 하지, 레알로. 나는, 나는 석진이 진짜 딱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진짜 형. 야,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 형. 야, 여기도 있고, 삼성동도 와, 있고. 와, 나 느낌이 네. 진짜 없었는데, 오늘. 삼각지도 있고.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야, 황수아. 형. 형, 친하네. 포장도 돼요, 포장. 이 날씨에 미쳤다. 뭘 해, 이거. 좀 불러줘. 잠깐만. 야, 나 쳐다보는 거 아니야? 형, 화내는 거야? 아니야. 아, 잘 안 됐잖아요. 야. 야, 맛있네. 진짜 맛있다. 방수가 고른 맛있다. 인정이다, 인정. 나봉! 아, 아, 와, 칼칼해. 이거 근데 가서 먹으려면 불을 진짜 많이 써야 돼서. 아니, 이거 맞죠? 아, 이건 되잖아. 안 되지. 맛만 줘. 괜찮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뽑히냐, 이거. 이거 광수가 뽑히는데, 보통 이런 거. 아, 형, 인정. 아. 형, 저쪽 다음 거에 많이 먹어요. 다음 거 뭐지? 형, 인정하시죠.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먹을래? 어, 형. 이거 생인데. 생 먹어서 뭐해? 아니, 이거 처음 먹었잖아. 아유, 이거 물인데. 아, 먹었어. 와,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냄새나? 이모, 저희 밥 다 주시면. 이거 오래 끓였나봐. 녹아. 이거. 아, 그냥 볶게. 그냥 볶게. 이거. 파야. 이거 파, 이거 하나만. 알죠. 아, 참 구질구질하게 하네, 참, 이 형. 구질구질? 구질구질하신 거예요? 구질구질하신 거예요? 말하는데. 그냥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날씨에 딱이에요. 아, 무조건 다른 게 그래.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이 날씨에는 아... 진짜 딴 거 없어요. 짠짠. 아, 나 이런 칼칼한 맛 너무 좋아. 나도. 이거 술 먹고 다음 날 와. 그냥 무조건입니다, 형. 나 진짜 술을 못 먹지만 이것 때문에 술을 먹어야겠다. 아, 형 또 뿌듯하네요. 형들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이거는 약간의 제가 너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떠셨는지 하하 씨부터. 세계 평화의 맛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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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하면 대장님이라고 해요. 육개장님. 계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계장님. 아이고 계장님. 이것은 백개장입니다. 왜요? 백전을 주고 싶다. 아. 육개장이 아니라 백개장입니다. 육개장. 뭐야? 넌 오늘부터 모두 살자. 아저씨, 내꺼! 내꺼 하자, 그냥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너만을 사랑해! 오! 자, 진짜 이분은 앞으로 대장님이 아니고 회장님, 육회장님. 진짜 50겨라! 네. 가라! 진짜 육회장을 먹으니까 팔이 이렇게 올라가네! 아유, 허리가 남혀지네! 해가와! 이거를 한 번 더 버무려서 먹고 싶다. 이거를 스파게티를 여기다가 파스타 면을 여기다가 넣고 다시 먹고 싶다. 이렇게 웃고 떠드시는 동안에 아 시간 아 맞다 가자. 아, 맞아. 야 다음 거 먹어.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갑시다. 뽑는 거 안 뽑아요? 형 그거 먹고 해야 먹죠? 요거 다음에 네네네. 자 갑시다. 갑시다. 진짜 맛있었어. 와. 아우 진짜. 형, 아 뿌듯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게요. 수고하세요. 지우야. 보람이 있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안 춥다. 야, 내 육개장을 먹었더니 안 추워. 형, 향을 참을. 야, 날씨가 풀린 거야. 야, 이거. 야, 내 이거 벗어 이거. 아, 육개장을 먹었더니 안 추워. 야, 날씨가 풀린 거라고. 아니, 육개장 먹은 너무 빨개졌는데. 아니, 아니야. 아, 대리야. 술 안 추워? 내가 이거 육개장을 먹었더니 빨개 다니네, 진짜. 야, 뿌듯하다, 뿌듯해. 야, 이거 내 지금. 아, 형. 아, 대리야, 너무 잘 먹었다. 맛있냐? 너무 맛있어. 야, 맛있냐? 아니, 기가 막혀요, 진짜. 아, 너무. 그러니까 저기로 참 괜찮은 건데. 아, 너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지? 출할 때도. 아니, 오빠 기분 좋아지는 거 있지? 그지, 지호야. 너무 기분이 좋아져. 아니야? 아니야, 형 화난다 또? 아니야, 와. 아, 진짜 형, 이거 진짜 분노조절 장애네. 기분이 좋네요. 매운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모밀. 네. 냉모밀. 나 모밀 먹어야지. 아, 모밀. 와, 청도 너무 많이 먹네. 난 딱 한 반 정도, 지금 이거 한 반 정도 찬 느낌이야.
자, 먹읍시다. 자, 아. 바로 갑시다. 여기입니다. 오늘 진짜 좋네요. 선생님, 내리세요. 와, 진짜. 모밀입니다, 모밀. 아, 여기죠, 여기. 와, 이런 특집 너무 좋다. 자, 아, 여기죠. 여기가 우리가 곱하기 2 한 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와, 벌써 냄새가 또 형.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아, 자, 미리 시켜버릴까요? 야, 일찍 왔다. 야, 빨리 시간이 빨리 시간이 있다. 아, 아, 진짜. 아, 여기가 제 경험으로 여기가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는 뭔가요? 일단 여기는 이제 강기리 씨가 네. 추천한 맛집이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육개장 탕수 다음에 여기 사실 뭐 여기 유명한 데죠. 네. 네, 유명한 곳입니다. 돈까스를. 자, 이 돈가스는 총 7조각인데요. 네. 이 7조각 아래에 숫자가 1부터 7까지 랜덤하게 있어요. 예. 자, 대표 한 분이 조각을 들면 그 아래 숫자가 있는데 예. 거기에 곱하기 2 해서 그 인분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4. 4개. 4인분 먹는 거죠. 저희 다 앞에서 4인분. 3까지는 괜찮아요. 3 이하로 하죠, 3 이하. 자, 지석진 씨가 한번 뽑아볼게요. 내가 뽑을게요. 아까 못 드셨으니까, 형.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7. 7, 7. 제일 안 좋죠. 제일 좋은 거라. 먹으려면 3 나오고. 딱 보이는 거 그냥. 좀 먹으려면 3 좋지. 그쵸, 먹으려면 3. 야!